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의 삶의 질까지 결정한다는 이른바 수저론.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도 하는 게 건강한 사회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꾸는 마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꿔볼까? 수리수리 마수리 흙수저야 흙수저야 금수저로 변해라. 히야! 뭐야? 여전히 흙수저잖아. 이 지겨운 흙수저. 금수저로 바꿀 방법 뭐 없을까요? 잠깐만. 금수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면 흙수저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순진한 아가씨를 봤나. 우리나라에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있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라고. 특별히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공제액을 대폭 높여가지고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게 만들었지. 아니 그건 일본처럼 100년씩 가업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회사, 심지어 집주인 돼서 월세로 먹고 사는 불로소득자들한테까지도 500억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뿐인 줄 알아.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는 만족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500억 가게 공제가 되는 큰 것이 그냥 왔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든지 꼬개 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꼬개 넣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머리 좋은 고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을 카운셀러로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금수저들한테만 유리한 세금 제도잖아요. 그럼 교육! 교육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흙수저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금수저 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서울 대치동 학부모들이 줄을 선다는 영어 유치원이 있어. 거기 한번 가볼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 저는 한 달에 28만 원. 이게 뭐 다른 지방들은 다 포함해서 좀 원주만 28만 원씩 이 영어 유치원의 가격표를 볼까? 기본 원비에 급식비, 재료비 합하면 한 달에 214만 원. 1년이면 2,500만 원이 넘는다. 이 막수저 아가씨, 이런 영어교육 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강남 3부에서 교육받고 자란 애들이 고등학교도 잘 가고 대학교도 더 잘 간다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꿈! 꿈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막을 순 없을걸요? 꿈! 웃기고 있네. 이거를 봐.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한 자유형 사립고애들하고 평범한 일반고애들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야. 자고애들이 희망한 직업의 평균 소득은 430만 원이지. 하지만 일반고애들이 꿈꾸는 직업의 평균 소득은 훨씬 적었어. 부모 소득에 따라 꿈의 높낮이가 달라진 거지. 게다가 일반고아이들 100명 중 13명은 아예 꿈이 없다고 답했다고. 자사고하고 특목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성적도 그쪽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기인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흙수저에서 금수저 되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이거 정말 호그와트에 가서 마법이라도 공부해야 할까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유관순 열사 말이냐고요? 아니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모두 실려 있죠. 그런데 유관순 이외의 여성 독립운동가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조종사 권기옥 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황량한 들판. 16 어린 소녀가 찾은 꿈은 하늘을 나는 비행사였다. 그녀가 하늘을 날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조선의 독립. 그녀는 바로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이다. 1905년 평양에서 개교한 숭의 여학교는 여성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교다. 근대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가르쳤고 여학생들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항일 비밀 여성단체 송죽결사대를 조직했다. 권기옥 그녀도 송죽결사대의 회원으로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비밀 결사 독립운동 단체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3.1운동 때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준비를 하고 실제 이제 운동 때는 나가서 태극기를 다 나눠주고 그게 다 임무가 끝났을 때는 같이 이제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앞장서는 그런 일을 이제 같이 한 거죠. 공격 여사가. 1919년 경성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갔다. 평양도 예외는 아니었다. 숭의 여학교가 주축이 되었던 평양 3.1 만세운동. 여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을 외쳤다. 곧이어 시퍼런 창검을 앞세운 일경의 주모자 색출과 탄압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권기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독립자금을 위해 채권을 파는 등 임시정부의 일을 뒤에서 도왔고 그로 인해 붙잡힌 권기옥은 여성의 몸으로는 차마 견디기 힘든 무자비한 고문을 받는다. 이 신문조서 하나로 권기옥은 6개월간 감옥에 투옥되었으나 그녀의 독립 의지는 더 강해졌고 독립을 위한 더 큰 행보를 걷게 된다. 감시망, 체포망이 계속 조여오니까 망명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황해도 송악까지 이제 몰래 걸어가죠. 걸어가서 송아의 풍천포구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데 또 배도 막 오지 않고 멸치잡이 배를 타고 이제 막 풍랑을 헤치면서 거의 한 3주 가까이 걸려서 그 중국 산둥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망명길에 오른 권기옥.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바닷길에서 문득 16살 어린 시절 미국의 고개 비행사인 스미스가 평양의 하늘길을 날던 날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던 오래전 꿈을 떠올렸다.
그녀의 꿈은 그저 꿈에 머물지 않았다. 상해에 도착한 그녀는 그 당시 독립군관을 양성하고 있던 임시정부의 재무장관 이시영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 중국의 변방인 운남 육군 항공학교로 향하게 된다. 독립을 향한 멀고 험난한 길. 그녀의 결연한 의지는 여자를 받지 않는 비행학교의 규정조차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한 권기호. 남자들도 버텨내지 못할 만큼 혹독하다는 비행 훈련을 필사적으로 받았고, 그녀는 입학한 지 1년 2개월 만인 1925년 운남 항공학교 첫회 졸업생이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군 내에 항공전투단을 구성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조선 최초의 여자 비행사가 되었으나 조선의 독립군으로서 하늘을 날 수 없었던 권기호.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과 대적할 길을 찾았다. 10여 년간 중국군에 복무하며 일제와 맞서 싸우는 조선의 여류 비행사로 독립의 꿈을 이어간 것이다. 그녀의 활약은 세상이 주목할 만큼 눈부셨다. 그녀의 독립을 향한 외길은 군복을 벗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독립운동가였던 남편 이상정과 함께 임시정부를 위해 헌신했다. 1943년에는 대한애국부인회를 한국애국부인회로 재조직, 여성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마침내 광복의 그날이 찾아오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제헌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삼파 역할을 하며 공군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여성 독립운동가와 함께 또 공군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항공인으로서 공군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권기옥 여사의 유일한 후손인 권현 씨. 그는 현재 광복회 활동을 통해 어머니가 걸어온 독립의 길을 되짚고 어머니의 뜻을 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뭐 국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자 애국지사 이름 아는 사람 대봐라 그러면은 유관순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냥 비행사 할머니. 그랬으니까 비행사 할머니인 줄 알았지. 뭐 독립운동을 그렇게 이제 오래 하시고. 그 당시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이 이렇게 뭐 뭐라 그래, 대차게, 하셨다는 자체가 뭐 하나하나 이제 알면 알수록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위대함을 느끼는 거죠. 존경심을 느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생을 독립을 위해 살았던 권기호. 그녀는 1988년 4월 20일 87세를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감하였고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한 여성이 그 자신의 꿈을 이룬다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시대였고, 자신의 꿈과 또 하나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 혹은 어떤 민족의 꿈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권기옥 여사님은 그
자신의 꿈과 결의의 꿈을 정말 시실과 날실로 삼아서 너무 멋진 날개옷을 지은 그런 신여성이었다.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애국지사 권기호. 그녀의 위대한 삶이 우리의 역사 속에 소중하게 기억되어야 할 이유일 것이다. KBS 탐사보도팀이 취재한 훈장 2부작이 넉 달째 방송 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제는 알고 싶다. 특종입니다. 특종. KBS가 잡은 특종이요. 아니, KBS가 특종한 걸 왜 이야기하냐고요? 좀 답답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 특종이 KBS에서 방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KBS 탐사보도팀이 제작을 완료한 훈장 2부작이 여전히 방송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KBS의 고위 간부들이 이 특종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 특종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문건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친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1961년과 63년 일본의 전 총리였던 기시노부스케에게 두 차례 전달한 편지, 즉 친서입니다. 친서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서한을 말합니다. 이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 재개하려는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한일 간 국교 정상화 교섭을 위해 각별한 협력을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1963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된 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협정 체결을 강하게 추진합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 없는 협정은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했었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계엄령까지 발동하며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5년 뒤인 1970년에는 본인이 직접 친서를 두 차례나 보냈던 기시 노부스케를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한일협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시 노부스케의 정체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그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시 노부스케가 어떤 사람인지 한 일본인 역사학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선인이 가장 많이 끌려온 곳이 하나오카 광산이었다. 하나오카 광산은 전부 쇼코쇼의 발생이었다. 그 쇼코쇼의 최고 책임자, 쇼코 대신이 기시 노부스케. 전후 A급 재판에 逮捕されて 결국 재판을 免れて 後に 総理大臣にもなりましたけども 今の安倍総理のおじいちゃんです。 그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우리 민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A급 전쟁 범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수교의 적임자로 봤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체결한 한일협정은 양국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을까요?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과거사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협력을 받으며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데 서명을 하고 맙니다. 당시 맺은 협정이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얼마 전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의 위안부 해결 없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는 게 일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나 언론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또 한쪽은 그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그 외손자고 그런 관계가 지금 또 한일 관계를 또 이렇게 그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그 기시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범자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이 친서들. KBS 간부들이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못하게 한 이유가 국민들이 너무 충격받을까 봐 보고하기 위해서인 거 맞겠죠?